은퇴를 설렘으로 권두영입니다. 인생을 준비하고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리하는 중에 우리가 꼭 빼놓지 말고 항상 키워드로 간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균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 라이프를 밸런스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여러 가지 삶들이 있는데요. 그 삶에 어떤 균형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 나는 놀고 싶으니까 계속 여가 생활만 보내겠다는 분들, 어떤 분은 나는 돈이 중요하니까 돈에 매몰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은퇴를 설렘으로 바꾸는 남자로 활동하면서 많은 신중년들, 그리고 베이비부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편중된 나의 사고가 이렇게 잘못될 줄 몰랐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부터 은퇴를 멋진 은퇴 설계를 위해서 밸런스에 맞는 균형에 맞춘 우리가 은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100세 시대의 은퇴 설계 균형을 7가지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7가지의 첫 번째는요. 건강한 삶입니다. 건강한 삶 얼마나 챙기고 계세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 건강하시죠? 그리고 너무 건강에 대한 자신만만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100살 산다고 얘기하면서 강의를 하러 다닙니다. 그럼 꼭 몇 분이 저한테 81세에 죽을 거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싫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우리 삶 자체가 이제는 셀프 웰빙, 셀프 웰라이프를 하기 때문에 100살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들이요. 죽었다가도 살려놉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건강한 삶을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척도를 매겨봤으면 좋겠습니다. 0점에서 100점까지 점수를 한번 우리가 한번 채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상태에 대한 기초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건강검진은 매년 또는 경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지, 나쁜 습관은 있는지 없는지, 나는 물을 많이 마시고 있는지, 수면하는 습관은 어떤지, 루틴한 운동을 하는지, 과연 나는 체크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이 체크를 하면서 나는 과연 내 일상 속에서 건강한 삶에 대해서, 100세를 바라보는 건강한 삶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데요. 물이 그렇게 참 좋다고 합니다. 저는 일본의 오키나와에 가서 장수촌에 가서 1년 동안 거주를 하면서 장수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있는 100살 넘는 노인들의 소지품 중에 하나가 바로 보온물통이었는데요. 따뜻한 물을 자주 즐겨 마시면 노화에서 또 멀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 따뜻한 물도 우리 건강의 척도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즐기는 삶인데 나는 과연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작가를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미술을 좋아하는지, 나는 음악을 즐겨 듣는지, 내가 좋아하는 춤은 있는지, 그리고 나의 여가 생활에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삶의 척도도 100점 척도로 매겨서 내가 과연 어느 정도의 삶을 준비하고 100세를 얼마나 즐겁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지금부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삶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 대체율에 맞춘 다층 연금은 준비되어 있는지, 보험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나의 자산 관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경제적인 삶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되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꼽아봐라. 그러면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는 연금 시스템의 자산 관리가 되어 있는가. 목돈보다 중요한 것은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삶을 매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삶의 척도를 우리가 한번 측정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삶, 일하지 않으면 늙습니다. 일하는 삶을 나는 준비하고 있는지,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취미를 돈벌이로 만들어서 내가 이 취미생활로 돈을 벌 것인지, 사회적 기업을 만들 것인지, 사람들과 어울려 협동조합을 만들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삶에 대한 척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마트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 스마트한 삶, 스마트한 금융, 내 모든 인생의 삶은 이젠 스마트폰,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큼 내가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그 스마트한 삶에서 나는 얼마나 매너를 잘 지키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하는 삶이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소통하는 삶에 대해서 혹시 꼰대는 아닌지,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데 있어서 리더십은 있는지, 사람을 잘 따라가는 팔로우십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처음 만날 때 나는 나의 소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나의 소개점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어울려 사시고요. 많이 부대끼며 사시는 게 은퇴 설계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삶, 내 인생을 100세 시대에 내가 한번 다시 0세부터 되돌아본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았다, 그리고 그 인생은 멋졌다, 가치 있었다, 어떨 때는 힘이 들었지만 극복해냈다, 이런 것들을 반추해내면서 의미 있는 삶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서전이나 회고록 등을 통해서 인생을 반추하는 방법도 있으니 우리가 그런 방법도 활용해서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도 균형점을 맞추는 게 좋겠습니다. 인생을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서 7가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7가지 삶을 가지고 은퇴를 설렘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 한번 척도를 매겨서 점수를 매겨보시는 건 어떨까요?